자, 이게 웨이트샷이에요. 네. 소개해주고. 아, 네. 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이분은 멀리서 오셨어요. 한 4시간 걸렸을까요? 김제의 안티카오스님이라고 본명은 김인숙님이시고요. 방송명은 안티카오스입니다. 그리고 갤러리 팜을 운영을 하시고요. 그 갤러리 팜 안에는 대표적인 그 뭐였죠? 다육이. 다육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대표님이세요. 우리 안티카오스님 먼 길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너무 감사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저한테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시고 진짜 깊이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. 앞으로 예, 저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. 잘 따라가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지난 3월 3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콩디님 앞날에 꽃길만 걷기를 바라고요. 그 용기에 저는 굉장히 감동과 뭐라고 해야 될까,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었어요. 저는 사실은 이제 53세 정도 됐을 때 그만두고 싶었는데 못 그만뒀거든요. 예, 그리고 그냥 7년을 버티다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중간에 내 사업을 위해서 탁 때려치고 제 2의 인생을 걷는다고 이렇게 새로운 서막을 여는 콩지님을 정말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앞으로 가는 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직장 잘 때려친 거 맞아요? 네, 아주 잘 때려쳤습니다. 왜냐면은 모든 일은 50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60대가 되면은 이미 늦습니다. 그래서 아주 아주 잘하신 거예요. 그래서 아마도 제 나이쯤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